안녕하세요. 저는 오혜진이라고 합니다. 네, 저도 예전에 동성애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믿을만한 증거인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정말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 앞에 굴복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마음의 주인이 바뀐 뒤에는 정말 내 감정, 내 느낌을 위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됐거든요. 그래서 이 동성애는 정말 치유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마음의 주인만 바뀌면 정확하게 동성애에서 빠져나오고 기쁘고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합니다. 또 예전에는 이제 동성애를 하면서 굳이 결혼을 하지 않고 이런 걸 갖지 않아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생각을 했었는데요.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사는 많은 가정들을 보게 되면서 이런 생각들이 싹 사라졌어요. 정말 많은 분들이 복음으로 동성애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기쁘고 자유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